일반인 소개팅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원자였어. 다 컷한 거야, 지윤이가. 저라도 좀 대처하겠습니다. 재밌는 스토리였죠. 사실 그때는 일부러 그랬지 뭐. 뭘 일부러? 소개팅 할 마음은 별로 없었지. 기본 목표가 그냥 김인호였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6개월 만에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역대급 킹반인의 뽑히죠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성화와 시청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대구 살거든요. 대구에 사는데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대구에서 지금 강남까지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그 친구 만나서 근황도 좀 물어볼 겸 뭐하고 지냈는지. 지윤이 나이도 존나 어려 얘들아. 25인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아? 오늘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모자 썼어요 여러분들. 귀엽나요? 오늘 좀 23살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윤 왔어 잘 지냈어 지윤아? 더 이뻐진 것 같다. 아 어제 하지 오랜만에 봤는데. 하이루 잘 지냈어 지윤아? 지윤아 너 단발이 더 난데? 아 진짜로? 아니야. 저 단발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단발이 더 낫지 않아요? 지윤아 너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운동해? 움킨 것 같아. 하체가 되게 휑해졌는데?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구나. 나 아니 오빠랑 그거 끝나고 나서 일 잘리고 살 엄청 쪘다가 다시 빼고 있지. 일 왜 잘렸어?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진짜 귀여워졌는데? 앞머리 때문에. 한때 지윤 무새들 많았는데. 맞아. 너무 좋았는데. 좋았다고? 응. 그 왜 좋아? 아, 너를 좋아해. 편해지지 않아. 맞네. 아니 내가 방송을 하고 나서. 나도 방송을 내 방송을 볼 거 아니야. 그치.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왜 이렇게 귀여운데? 너는 그게 매력이야 지윤아. 사투리 쓰는 거 그거 안 고쳐진다. 너는 토종 대구 사람이지. 완전. 근데 사촌 동생이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말 좀 비쌌었는데. 너? 대구 와가지고. 아니 너 서울말 안 된다니까. 되더라니까. 피 깊은 대구 사람이 안 돼. 내가 사투리 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어떤 느낌이 볼 거냐. 막 앞으로 지금부터 대구로 얘기를 해볼게. 소리로. 뭐? 왜 웃노? 아 그런 느낌. 아 날씨 좋네. 아이 우린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나는 되게 대구 사투리 좀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너가 서울말 쓰면은 이런 느낌. 아 사촌 동생 여자야? 몇 살이지? 고등학생이야. 아 고등학생이야? 오빠랑 아니, 방송하고 그런 거 진짜 부러워하더라. 오빠가 고등학생이야. 내가? 아닌데. 진짜 부럽다 진짜. 어린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거 꼬맹들. 얘들아 성인 돼서 와라. 알겠지? 무딩 도순이들 성인 돼서 성인 돼서. 아직 너무 어려. 1년 뒤에 보자. 20살 돼서. 그럼 너 40이다 이러면. 그만 얘기하자. 오빠 오늘 좀 어려 보이려고 문자 썼어. 네가 너무 어려서. 어때? 근데 이거 빼도 어려 보이는데. 아니 올해 우리 초에 만났지. 올해 2월달? 마지막에 봤을 때가 3, 4월이었어. 알지. 마지막에 봤을 때가 2월달. 2월 중순에 봤었지. 아 그래? 그럼 처음에 언제 봤어? 우리 그때 그거 봤잖아. 내가 그 소개팅 할 때. 그니까 그게 작년 아니야? 아 맞아 작년 11월달이다 그게. 맞지. 아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실내 방송에서 일반인 소개팅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인들끼리 소개팅을 해주는 방송. 그때 지원자였어. 남자친구 만들어 달라고 일반인이 남자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있었지. 다 컷한 거야 지윤이가. 아 그러면은 안 되겠다 얘들아 여러분들. 저라도 좀 대처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는 거야. 근데 또 마침 또 강남에 있는 거야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급으로 딱 만나서 약속 잡고 내가 대구 내려가서 만나고. 재밌는 스토리였죠. 아주 운명같은 스토리였어. 번개팅이었어. 하필 강남이었다니까. 대구 사람이었는데 마침 또 얘가 강남에 일 때문에 강남 내려가셔가지고. 사실 그때는 일부러 그랬지 뭐. 뭘 일부러? 소개팅 할 마음은 별로 없었지. 아 그래? 아 정말? 그 목표가 그냥 김인호였네. 자냐고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잤잖아. 아니 내가 자도 그냥 자는 것도 아니야. 진짜 푹 잠들. 맞아. 진짜 푹 잠. 처음에 나 죽인 줄 알았어. 진짜로 처음 잤는데 응당이. 와 이거 진짜 푹 잠든 거다. 건들면 진짜 화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근데 코도 멀고 전쟁 난 줄 알았다. 갑자기 탱크 소리가 존나 나는 거야. 야 뭐냐 진짜 전쟁이냐 이러니까. 아 이누야 그 코고는 소리 같은데. 아 근데 차라리 그게 술 버릇이 자는 게 제일 나아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진짜 막 진상되고 그러는 것보다 나는 잠드는 게 제일 좋은 술 버릇 같은데. 근데 미역국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대단했었는데. 맞지? 인정? 그거는 나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미역국은 진짜로. 미역국은 진짜로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근데 너도 뭔가 그때 홀렸지? 호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쿨하다.
아, 미역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2월 8일. 지훈이가 대구 살잖아. 근데 내 집 주소를 알 거 아니야. 나랑 방송 몇 번 했으니까. 내가 자고 있었어, 그날. 내 생일날. 낮에.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까지 와가지고 미역국을 현관문 앞에 두고 그냥 또 갔어. 바로 또 다시 대구. 근데 그때는 뭔가 서울이 엄청 가깝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멀어. 멀지, 당연히. 보통 대단한 게 아니지. 난 진짜 감동이었지. 서울 말이야? 아, 우리 시원한 얼메리카노 한잔 먹자. 여기 앉지. 네네네. 비율이요, 지윤이? 아, 안 되겠다. 모델 포즈 한번 가자. 비율 괜찮아. 10등신, 얘들아. 그냥 그래, 한번 먹자. 부끄럽나봐. 지윤이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우리 술 먹고 갈게요. 술 한잔 할까? 응. 그래? 응. 술 한잔 합시다. 오랜만에 갔는데. 술 한잔 사장님이 팬이셔가지고. 예. 아, 진짜 고마운 게 여기 사장님이 전 얼굴을 몰라요. 근데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서비스요. 항상 챙겨달라고 저희 맞아. 직원들한테 얘기해주셔서. 아, 사장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직원분께서 사장님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배달하시는 분. 응. 아, 진짜? 배달하시는 분. 오늘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네. 오늘 거실 술 먹방 감성으로 하자. 회에다가 소주 한 잔 기분 좋게 사 먹고. 오늘 딱 하나 생각한 것 같아. 뭐? 정신력으로 버티자. 안 돼. 술 취해야 재밌어. 너는. 넌 술 먹고 잠들어야 그때부터 방송 시작이거든. 되나? 오늘도 제발 잠들어주라. 진짜 맛있겠다. 먹어. 아니, 나 2주 만에 체지방 3kg 감량하고 근육 1kg 찌었어. 너도 뭔가 독한 게 있다, 얘가. 응. 맞지? 자기가 딱 그 설정해놓은 목표치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루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내년이나 6개월 후에 여자들 문장들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PT 선생님도 그러더라. 진짜 이렇게 아, 진짜? 하루 네. 3시간씩 운동하고. 목소리 같은 스타일. 먹잇감을 딱 포착해놓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느낌. 뭐, 나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 여자를 딱 만약에 내가 포착을 해. 좋아할 때까지 만들지. 아, 원래 부정 안 해. 이끌려고 한 건데, 진정했다. 갑시다. 문 열어. 아까 알려준 대로. 안 알려줬는데요, 저는. 오, 재능충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한 번에 열어버리네. 열어봤네. 맥라렌 타는 남자 만나봤네. 왜냐면 이거 처음에 하기 진짜 힘들어. 왠지 알아? 나도 처음에 어려웠었거든. 맥라렌 타는 남자 만났던 거야. 아, 진짜로, 얘들아. 아, 진짜로. 내가 창피해? 아이고. 즐겨, 지윤아. 얘 왜 이렇게 창피해야? 얘 원래 안 이랬거든, 얘들아? 지윤이 얘들아, 원래 대구에서도 사람 엄청 몰리고 있대. 안 창피해. 오늘 되게 창피하네. 안 되겠다. 상남녀 한번 즐겨보자. 안 되겠다. 이거 한번 들어야겠다. 지윤이가 나한테. 우와. 혹시 이제야 사는 말인데 너한테 이거 시그널이었니? 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시그널이었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니. 이놈의 인기란? 그때는 약간 극도의 호감인데 지금은 약간 편한 오빠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촉촉하네, 얘들아. 그럴 수 있죠. 짠! 살쪘던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쪘나 봐. 난 살찐 게 훨씬 나은 거 같은데.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게 귀여운 거야. 지금 딱 고기 주셨냐, 얘들아? 맞지? 볼살 푸동푸동한 게? 먹어. 그러니까. 아, 자, 얘들아, 봤어? 먹으려고 주저하는 거? 약간 좀 반 헬창인 것 같아. 어, 맞아. 근데 운동하고 딱 집에 와서 샐러드 먹잖아? 그럼 또 다시 운동하고 싶다? 조바심이 엄청 생기다면서? 어. 중독이야, 맞아요. 중독. 진짜 중독이야. 그리고 이게 몸이 만들어지니까 더 중독이 되는가 봐. 중독 중에 가장 건강한 중독이. 건강한 중독? 아닌데, 건강한 중독은 X인 거 아닌가? 그것도 건강한 거지. 어, 그치. 어, 한번 하면 2kg 빠지는데. 그거 많이 해야겠지. 아니야. 한번 하면 2kg씩 빠진대. 남자가 빠지겠지. 아니지. 아니, 이게 바본 게 남자만 빠진 게 아니라 같이 빠진대. 여자도 같이 빠져. 여자도 같은 운동이 된대, 그게. 가만히 있어도. 근데 안 빠졌을까? 지금 미역국 해줬지? 내 생애 처음이었어요. 미역국 해준 여자. 진짜로. 근데 미역국을 해준 건 진짜 그거였어. 오빠도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안 받는 걸 해주고 싶은 거야. 아, 어떻게 보면. 그거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감동받았어. 저 미역국은 진짜 감동이었지, 정말.
그치, 그만큼 호감도 많았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건 인정하지. 호감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게 대구 여자라서가 아니라 내 성격인 건데, 아무리 말로 해봤자,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봤자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닌데. 행동이 난 더 중요시하자, 이런 마인드거든. 아, 나는, 맞다. 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 하지만 사랑받게끔 하는 거지. 오, 누구랑 다르다. 내 주변에 말뿐인 새끼가 한 명 있어. 항상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있어. 저 새끼. 아. 둘이 이제 달달함 1도 없네 진짜. 계시니까 있는 게 이상하지. 웃긴 거 알아줄까? 나는 오빠 걸 웬만하면 안 보고 있었다. 근데 전부 다 야 누구랑 만나던데? 얘 누구랑 만나던데? 이걸 남이한테 얘기하는 거 없더라고. 왜 저거 아 그치 너네 왜 말을 물어봤지. 아, 그래서 내가 아 없더라고 강사 이러니까 아 그냥 그렇다고. 근데 둘이 진짜 잘 놀리던데? 막 내한테 놀리듯이 얘기하고 그거를 굳이 얘기를 자꾸 너한테? 어 그렇게 하겠지. 야 김인호 씨면 누구 만나던데? 뭐 이런 생각해요. 자 왕골반 얘들아 40인치 40인치에요 여러분들. 네. 역캠들이 입는 거는 골반복 레깅스고 이거는 아예 그냥 밋밋한 레깅스. 재는 거 있어? 둘자? 응. 그보다 더 정확한 거 있어. 혼자. 아 이게 정확해 진짜로. 인간은 거짓말 치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 그게 좀 타고났어. 손으로 딱 그 하는 게 딱 그렇잖아. 154kg. 어 정답. 맞지? 아, 그래 난 정확히 알아. 삐빅 에이커 삐빅 18cm. 진짜 예전에 한 번 봤었어. 39인치였어. 체형 자체가 지훈이 없는 스타일이 거구 체형.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피지컬 거구랜다. 피지컬 자체가 좋은 거. 선천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애들 있잖아. 거구 당하겠네. 지훈아 그 집에 가기로 한 친구 연락 한번 해봐. 아 그냥 가면 돼. 아 가면 돼? 아 그래? 나 보낼까지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너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자니까 어떻게 해서. 에이 지훈이 지켜줘야지. 그렇지 방송 나와줘서 고맙다. 아 진짜 지훈아 너무 고마워. 정말로 대구에서 시청자들 보고 싶다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달려왔어 바로. 어제 연락했는데 뭐 한 잔 하자. 짠 짠 짠 짠 지훈아 다음에 대구에서 보자. 오빠 대구 갈게. 대구에서 좀 맛있는 거 한 먹자. 자, 지금 술 더 먹지 말고. 도착해서 전화해. 전화 알았지? 오빠. 어 안녕. 어 하지훈이.